예, 오늘도 연합뉴스 TV에서 아침마다 국제뉴스 전해주고 계시는 예, 저희 연합 인포맥스 선임 기자 선지구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아, 저희가 요즘에 여러 가지 이제 국제뉴스들, 특히 금융시장에 그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국제뉴스들 저희가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아무래도 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또 이제 다른 부분들이 많이 조금씩 조금씩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 지난주에도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이게 그렇게 또 막 엄청 위급한 상황은 아니라고 얘기를 했었지만은 또 이제 WHO 같은 경우에는 점점 지켜보면서 조금씩 조금씩 좀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드는데요. 사실 원숭이 두창이라는 게 새로운 건 아니거든요. 원래 예. 그 아프리카 중서부 지역에서 그 풍토병으로 계속 있었고 사망자도 그동안에 발생을 했었는데 문제는 이제 지난달 초에 영국에서 이게 첫 이제 비풍토병 지역에서 발생되고 이제 그다음에 뭐 미국, 호주, 아시아 같은 데로 계속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세계보건기구가 긴장을 하는 건데 네. 기억하시겠지만 2020년 초에 코로나19 그 대유행 초기에 그때 세계보건기구가 이제 이 공중보건 비상사태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뭐 선포해야 되는 게 아니냐 했을 때 그때 아 좀 더 지켜보자. 공기전염 여부라든가 이런 걸 두고선 좀 주춤주춤하다가 초기에 실기했다는 그런 비판들이 일부에서 있었습니다. 그랬었죠. 네. 그래서 그런지 지금 세계보건기구가 이번에는 조금 빨리 움직이려는 것 같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총장이 언론 브리핑 하면서 다음 주 목요일 23일 그 이 원숭이 두창을 국제적인 그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선포할지 그 문제를 다룰 긴급회의를 소집을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원숭이 두창 발병이 굉장히 이례적이고 걱정이 된다. 그래서 국제보건 규격에 따라서 이거를 이게 그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에 해당이 되는지를 논의를 하게 된 거다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가 지금 비정상적으로 유행하고 꽤 많은 국가들이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대응 수준을 높이는 거를 고려해야 할 시점이 됐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뭐 아시겠지만 지금 이 국제적인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현재 코로나19하고 소아마비에 발령이 되고 있습니다. 아, 소아마비도 지금 네, 그러지 저도 이번에 그걸 보고 알았습니다. 네. 그 다음에 기억하시겠지만 2014년에는 에볼라에 발병이 됐다가 이제 다시 해제가 됐죠. 기억이 납니다. 네. 지금 이 그 원숭이 두창은 아프리카 풍토병 지역을 포함해서 전 세계 한 39개국에서 한 1,600건 정도 확인이 됐고요. 한 1,500건 정도는 지금 감염 의심 사례로 그렇게 다뤄지고 있는데요. 풍토병 지역에서는 한 올해 들어서 지금 한 70명 이상이 사망을 했는데 그 브라질에서 지금 여기 이제 비풍토병 지역인데 예. 관련 사망자가 나와서 지금 세계보건기구 총장 얘기도 이거를 우리가 조사하고 있다. 만약에 이 비풍토병 지역에서 사망자가 나올 경우는 이것도 또 상당히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그 원숭이 두창이라는 그 명칭 때문에 그동안에 좀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게 뭐 그 아시겠지만 그 주로 그 남성, 그 다음에 동성애자들한테 많이 발병이 된다 해가지고서 뭐 이게 뭐 동성애자 병 아니냐. 그렇죠. 뭐 피부로 접촉해야 된다고 그렇죠. 뭐 그런 얘기도 나오면서. 예, 그래서 이제 예. 이거는 너무 낙인 찍기다 뭐 이 비판이 많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지금 일부 과학자들이 이거 원숭이 두창이라는 표현을 좀 공식적으로 바꾸자. 이름을요? 예. 네. 그렇게 그걸 지금 세계보건기구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얘기가 그동안에 원숭이 두창이 아프리카 지역에서 계속 풍토병으로 있었는데 그때는 별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이게 네. 이제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로 오니까 이렇게 지금 새삼스럽게 국제사회가 관심을 갖고 하는데 이거는 공정하지 못하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계보건기구 규정에도 어떤 특정 질병에 대해서 어떤 지역 명칭이나 동물 이름을 넣지 못하도록 돼 있다. 그래서 지금 그걸 좀 바꿔야 된다는 얘기인데 기억하시겠지만 그 코로나 그 초기에 중국 바이러스니 뭐 우한 바이러스니 그런 얘기가 있었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세계보건기구가 이거를 코로나19 이제 영어로는 코비드라고 해서 그렇게 바꿨죠. 예, 사실 지금 시청자 지금 채팅창에도 보면 시청자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원숭이 두창이 이게 새로운 병이 아니고 갑자기 생겨난 병이 아니고
또 이제 그만큼 또 백신이랑 치료제 같은 것도 이미 이제 약은 있는 상태인 거죠. 공식적인 네. 백신이나 그 치료제는 없고요. 네. 이게 천연두 계열이라서 아. 그래서 천연두 백신을 지금 일부 놓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네. 천연두 백신을 맞으면 확실히 이 부분 효과가 네. 있는데 두창 네. 백신도 있고요. 예. 아,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그동안 천연두 뭐 이런 두창 같은 거는 이제 선진국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이제 그렇게 그렇죠. 예, 심하지 않은 병이었다 보니까 좀 경각심을 좀 더 가져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대비는 좀 해야 된다. 요런 차원에서 이제 나오는 얘기라고 저희가 좀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게 원숭이 두창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시청자 여러분들과 이제 선재규 선임 기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요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빨리 이제 종식이 됐으면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아직도 끈질기게 여러 군데서 감염 사례들이 확산하고 있는 사례들이 또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 계속 이제 규제를 풀었다가 또 이제 확진자가 다시 나오면 또 규제를 다시 했다가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예, 최근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오늘 새벽에 나온 걸 보니까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실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확진이라든가 사망 치명률 같은 게 한 90% 이상 감소한 걸로 나왔는데 지금 중국은 지금 좀 뜸하다가 다시 특히 베이징하고 상하이가 지금 최근에 봉쇄했다가 좀 풀었죠. 그런데 또 지금 재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중국 베이징 같은 경우는 준봉쇄식 방역 조치를 풀자마자 또 문제가 생겼죠. 그 클럽에서 생겨서 빠르게 확산을 하는데 지금 그저께 집계를 보면요. 한 74명. 그러니까 한 지난 그때 그저께까지 한 4일 연속 한 몇십 명 수준이 계속 유지가 되거든요. 중국으로서는 제로 코로나 기조이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베이징 같은 경우는 17개 군데 그 가운데 15곳에서 감염자가 나온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이 추세면은 2년 전에 그 2020년 그때 베이징 심파디 도매시장 집단 감염 때도 그때 난리가 났었는데 그때 집단 감염 때 하루 기록이 한 300명 정도였는데 예. 이게 잘못하면 그 수준까지 갈 수 있다고 해서 지금 상당히 긴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그 순춘란 부총리 이 사람이 이제 방역 책임자인데 그저께 이 베이징에서 그 집단 감염이 발생한 그 클럽에 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급하죠. 그래서 전파 사슬을 빨리 끊어라. 이렇게 지시를 이게 지시한다고 사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PCR 검사 같은 거 계속 지금 강화하고 필요한 지역은 봉쇄하라고. 일부 지금 집단 발생 지역은 봉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미용실 이런 뭐 클럽 식당 이런 데도 상당 부분 지금 또 봉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래 초중고등학교하고 유치원을 이번 주부터 등교를 하려고 했는데 다시 연기를 했고요. 그다음 주요 관광지 자금성 같은 데도 열었다가 또 지금 닫았습니다. 이런 상태인데 반면에 상하이 같은 경우는 여기도 유명 미용실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는데 여기는 확실히 줄어드는 걸로 그렇게 공식 집계가 나옵니다. 그저께 이른바 사회면 감염자 이건 중국식 표현인데요. 예. 그러니까 통제구역 바깥에서 감염자가 나오느냐 그건데 그게 한 명이었다고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상하이는 어쨌든지 진정되는 모습인데 이제 베이징은 지금 아직까지 시끌시끌합니다. 예, 뭐 그 외부에 있는 사람들 뭐 확진자가 한 명밖에 없었다 뭐 이런 얘기 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뭐 70명 나왔다 이런 것도 저희가 이게 코로나가 확산이 되는데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 70명 가지고 호들갑을 떨 수 있나 뭐 이런 그 의심도 사실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좀 깔고 있고요. 예. 이거를 갖다가 뭐 0을 하나를 더 붙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직도 좀 의심이 되긴 합니다만 어쨌든 중국도 굉장히 다급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저희도 요런 이렇게 조였다 풀었다 하는 거 많이 겪었었는데요. 중국은 확실히 좀 이제서야 이런 부분을 많이 좀 시행착오를 많이 거치고 있는 듯한 요런 분위기입니다. 김 작가님께서 시진핑이 무리하는 것 같다. 이거 코비드 못 막을 것 같은데 시진핑이 형 무리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 해주고 계시는데요. 무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당대회 때 세 번째 연임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제로 코로나 자기가 계속 강조를 했는데 이게 흔들리면은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뭐 무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시진핑도 11월에 이제 그 당대회가 네. 있는 거죠. 예. 참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제 다음 소식을 저희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같은 경우에 이제 중국 얘기를 했으니까 항상 이제 중국 얘기라고 나면 미국과 미중 관계 얘기를 또
미중 관계 어떻게 되고 있나라는 걸 또 계속 중간중간 짚어볼 수밖에 없는데요. 미국이 요즘에 이제 여러 가지 중국에 대해서, 러시아에 이어서 중국에 대해서도 견제를 하려고 많이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뭐, 사실 최근에 좀 오락가락 하는 모습은 있었습니다. 바이든이 대중관세에 뭐, 철폐를 하겠다라는 얘기 있다가, 또 뭐, 뒤로 좀 뺐다가, 그런데 이제 거기, 미국이 이제 중국을 이제 좀 견제를 하는 요런 데 있어갖고 또 새로운 어떤 법안 같은 거를 또 준비를 하고 있나 봐요. 아시다시피 지금 그 미국이 그동안에 그 특히 첨단 기술 쪽에서 중국을 아주 노골적으로 견제해왔죠. 그런데 지금 월스트리트저널 보도를 보면요. 그동안에 뭐 했는데 그거 강도로 훨씬 더 아주 노골적으로 그렇게 할 모양입니다. 아예 그 미국 기업들이 중국 같은 이른바 적대국에 대해서 첨단 분야에 투자할 경우에 연방정부에서 허가를 받아라. 그렇게 하도록 하는 입법을 지금 추진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미국 기업의 그 해외 투자, 특히 중국 투자의 새 규칙을 세우려는 거다. 그래서 지금 이 국가안보 문제라든가 공급망 보호를 훨씬 더 강화하려는 건데, 이런 그, 그럼 여기 이제 해당되는 첨단 기술이 어떤 건지가 궁금하실 텐데, 지금 월세저널 보도를 보면요. 미국 국가과학위원회하고 국가정보국이 지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상이 반도체하고 대용량 배터리, 그리고 첨단 제약, 희토류, 네. 바이오테크, 인공지능, 양자 컴퓨터, 초음속 부분, 그 다음에 로봇, 그러니까 뭐 거의 모든 부분을 다 중국에 투자하려면은 연방정부 허가를 받아라. 이게 참 미국답지 않은 거죠. 그러게요. 그리고 이제 이른바 그린필드 투자라는 거, 뭐,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생산시설이나 법인을 직접 설립하는 투자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지재권이나 기술 이전이 포함되는 합작법인 설립하고 벤처 캐피탈이나 사모펀드를 통해서 투자하는 것도 안 된다. 다만 이제 해당 이런 분야의 그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판매 같은 통상적인 그 비즈니스는 허용한다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대폭 강화를 하는 모습이 확연합니다. 예,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그 미국에서 이렇게 할 일인가? 그러니까 사실 이제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뭐 근데 사실 그런 말도 국가 이익에 앞서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냉전 시대가 같은 상황으로 많이 돌아가는 느낌이 최근에 이제 많이 그렇죠. 좀 들고 네. 있고요. 예, 요런 그 미국 내에서는 이 법안에 대해서 좀 걱정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이런 전쟁 분위기 내에서 미국은 아시다시피 전쟁이 터지면은 뭐 초당적으로 이렇게 지지하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그다음에 인플레 문제가 워낙 심각하고 하니까 그 글쎄 오늘 새벽까지 보면은 여기 대해서 무슨 뭐 미국 재계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아직은 나오지 않는데 아마 불만들이 많을 겁니다. 정부가 이렇게 큰 손으로 이렇게 개입한 것에 대해서 기업들이 원할 리가 없는데 일단 뭐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좀 더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예, 사실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게 지금 백악관이랑 민주당에서도 같이 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관측이 됩니다. 네. 사실 중간 선거를 앞두고 아까 뭐 시진핑의 어떤 이런 뭐 무리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11월 당대에 대해서 말씀하셨었는데. 미국도 사실 11월에 중간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좀, 이제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오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과연 이제 어떻게 될지,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도 어떻게 이제 변화가 될지 좀 주목이 되는 부분인데요. 이제 그 중국 같은 경우 뭐 그렇지만은, 이제 러시아 얘기 오늘도 이제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러시아 얘기 관련해가지고는 계속 식량 위기 관련해서 얘기를 저희가 이제 뭐 거의 한 주 넘게 쭉 해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 식량 위기라는 거 굉장히 좀 본인, 미국 입장에서도 크게 받아들여야 할 것 같거든요. 미국에서도 사실 농사도 많이 짓고 있고, 미국이 물론 내수는 이제 뭐 충분할 수도 있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어쨌든 곡물 인플레이션이 오르면 미국 같은 경우도 굉장히 힘들 텐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런 식량 위기 관련해서 좀 더 이제 러시아를 압박한다거나 뭐 이제 다른 나라들을 좀 이렇게 좀 그 외교적으로 좀 이렇게 해야 되거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아시겠지만 그 러시아는 곡물하고 비료 생산이 굉장히 많고 특히 그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은 세계에서 비료를 가장 많이 수출을 했었거든요. 아, 러시아가요? 예. 그런데 이제 올해 들어서 아시다시피 이제 제재 때문에 그 러시아의 그 비료 수출 물량이 많이 준 걸로 한 24% 정도 줄어든 걸로 지금 블룸버그가 집계를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가 지금 이제 비료도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글로벌 식량 위기를 이제 이게 이제 이 상태 되면은 뭐 곡물 수출 물량도 문제지만 이제 비료 자체가 줄어들면은 이건 농사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생겨서 그런지 암암리에 러시아를 계속 제재하면서도 암암리에
미국 내의 그 농가라든가 운송업체들에 대해서 러시아 비료를 많이 좀 수송하고 좀 다뤄라 이렇게 조용하게 그런 지침도 준다는 겁니다. 이게 좀 싸고 그런 부분입니다. 네. 그러면서 네. 이제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사실 미국하고 유럽연합이 지금 러시아의 많은 부분을 제재를 하지만 비료는 빠져 있거든요. 아 그래요? 비료는 빠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곡물도 해당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데 문제는 업체들이 정부 눈치를 보느라고 괜히 그 러시아 비료 손댔다가 이거 무슨 또 미운 털 베기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이걸 다루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가뜩이나 심각한데 비료 그 수급에 더 차질이 빚어지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 참 미국 그 당국자들이 아이러니하게도 러시아를 압박하면서 또 일편으로는 야, 그러지 말고 러시아 비료를 좀 많이 좀 사다 써라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야 하는 왜냐하면 피해를 관리를 해야 되니까요. 그런 난처한 입장이라는 거다. 여기에서 러시아는 거 봐 하면서 그러면은 그걸 좀 더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압박을 하는 모양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 비료를 고리로 해서 뭔가 조금 좀 대화의 물꼬가 터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도 일각에서 나오는 모양입니다. 또 이런 네. 가운데 그 지금 그 월세저널 보도를 보면요. 지금 러시아 에너지 지금 사실상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거 결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결제가 어쩔 수 없이 이제 달러나 이런 그 외화로 이루어질 텐데 미국 재무부가 전에도 그 러시아 가스 결제 문제에 대해서 그 예외 조항을 적용을 한 적이 있었죠. 그게 이제 5월 말인가 이제 종료가 됐는데 미국 재무부가 러시아 에너지 지불 관련 그 미국 금융기관들이 거기 개입하는 거를 제재해서 면제하는 조치가 오늘 24일 만료된다는 겁니다. 아. 그런데 지금 재무부가 이거를 조용히 12월 5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를 한 걸로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또 날이 또 묘한 게 이 12월 5일이 유럽연합이 지금 아시다시피 어렵사리 러시아 그 석유 금수 합의해서 이제 그걸 시행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게 12월 5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 그래요? 예, 그거하고 이제 날짜가 맞춰서 그래서 그런데 이제 여기 대해서 미국 재무부가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이번 조치를 통해서 광범위한 동맹국들이 러시아 에너지 의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되는 질서 있는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번 조치를 한 거다. 이렇게 연장한 배경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준다는 겁니다. 예, 결국 어쨌든 러시아랑, 러시아를 이제 압박은 계속 해 나갈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시장의 충격을 최소한 줄이는 방향으로 어떻게든 좀 그렇게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고 싶다. 뭐 이렇게 메시지를 보낸 그렇죠. 것 같네요. 네. 예. 자, 김사과님께서 세계식량협회인가 거기 보고서에는 식량이 충분하다는 식으로 나왔는데 도대체 뭐가 사실인지 헷갈리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식량은 충분한데 문제는 제대로 가지가 않는 게 문제인 거죠. 그렇죠. 네. 예,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 제가 저번에 그 어디서 보기에는 그 전 세계 식량 공급량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는 분량의 뭐 3배 이상인 거는 언제나 그 정도는 유지가 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먹을 것이 없고 그런 거는 이제 가격과 어떤 그 유통 문제, 가격 때문에 살 수가 없어서 이제 못 먹고 죽어가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지 전 세계 인구가 먹을 만큼의 식량이 없었던 적은 사실 예 저희가 그런 적은 굉장히 좀 오래전 일인 걸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이제 좀 파악을 하시고 앞으로 이제 염두에 두시고 좀 보셨으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저희가 이제 또 마지막으로 좀 여쭤볼 부분이 이제 결국 이제 뭐 이런 부분 관련해서 유가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어제 보니까 저희 시청자 게시판에 또 그런 얘기들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바이든이 사우디 뭐 간다는 거 이거 뻥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 바이든 사우디 간다는 거 사실이냐? 바이든이 사우디 안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질문해주신 시청자분이 계셨더라고요. 백악관이 어젯밤에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네. 간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다음 달 13일부터 16일까지 우선 이스라엘 먼저 갔다가 그 다음에 사우디 제다를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간에 GCC 걸프 협력 협의회 그 하고 이집트 이라크 요르단 그 플러스 3 정상회담이 있는데 거기도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바이든 대통령 그 전에 그 반체제 언론인 가스쿠지죠. 그 사람이 암살되어서 이제 사우디 실세가 지금 빌 살만 왕세자인데 네. 이 사람이 이제 배후로 지목이 됐죠. 그래서 왕따시키겠다 해서 지금 그동안에 사우디하고 상당히 관계가 안 좋았는데 결국은 이 인플레 때문에 이제 바이든도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뉴스를 보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갤런당 그 휘발유 가격이 5개로 이제 다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그런데 지금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심지어 거의 10달러. 그렇죠. 지금 그런 부분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가 때문에 그 인프레가 지금 뭐 바이든한테 지금 그야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는 겁니다. 가서 이제 만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백악관은 뭐 여러 가지 명분을 얘기를 하지만 결론은 속이 좀 화끈하게 좀 정산해달라는 건데 글쎄 사우디가 이렇게 넉넉하게 받아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인권 문제 이거 뭐 이율배반 아니냐 그런 지적이 있어서 그런지 백악관 대변인도 가서 빌살만 왕세자를 만나는데 그때 분명히 그 가스쿠지 문제도 얘기할 거다 얘기하는데 이런 가운데 또 이스라엘 총리실에서 재밌는 성명이 나왔어요. 총리실에서 뭐라 그랬냐면요. 이스라엘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와서 이스라엘이 중동에 녹아들 수 있도록 도와줄 거다. 하하, 이런 네. 표현, 이게 이스라엘 총리에서 왜 이런 걸 했지 보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그 트럼프 때 막 압박을 해가지고서 이제 일부 중동국하고 이스라엘이 좀 화해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반이란 전선을 좀 더 이 기회에 좀 확대를 하려는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쪽에 그 한 모양인데 자우지한 이 유가 문제 이것 때문에 지금 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가긴 가는데 과연 사우디에서 얼마나 거기 대해서 그 선물을 줄지 그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참 이제 그동안에도 보면은 사우디가 이런 유가 이제 석유 세일즈 관련해 가지고는 굉장히 좀 약삭빠른 이런 면모들을 잘 보여왔거든요. 뭐 실리가 없으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이제 대표적인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실리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외교 패턴 자체가 전부 실리 위주로 바뀌고 있죠. 예. 지금 미국 자체도 지금 뭐 실리로 가니까요. 예. 그리고 모든 것이 실리 위주로 가는 게 참 가치라는 말이 참 멀어졌습니다. 참 이런 부분 보면 참 씁쓸하면서도 어쨌든 현실적으로 이제 직면에 있는 문제들은 해결을 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예, 참 이런 부분들 저희가 좀 이제 유심히 또 봐야 될 부분입니다. 뭐 어떻게든지 바이든이 좀 석유 뭐 국제유가 관련된 부분 WTI나 이런 부분들 좀 어떻게든지 좀 해결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본인도 중간 선거가 걸려 있겠지만요. 예, 오늘도 여러 가지 좋은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